1999. 싫어. 함께할 가수는요. 비운의 아이돌 그룹이 떴습니다. 비운의 아이돌? 어, 네카? 뉴클리어! 뉴클리어? 뉴클리어! 어, 이름은 어떻게 외웠어? 비운의 팀은 뉴클리어. 비운이면 무조건이지. 비운의 아이콘. 가요계 핵폭탄. 아,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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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클리어! 뉴클리어였네. 뉴클리어? 진짜로? 진짜로? 가요계 후단 뉴클리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와서. 붐! 여기까지 와서. 아, 진짜 뉴클리어? 그럼 붐의 일대기는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떻게. 뭐 타임라인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이 돼? 뉴클리어가 먼저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가요계에 잠을 새려 연다. 키로 데뷔를 한다. 그랬지. 키로. 자물쇠를 연다 키로 데뷔했는데 좀 생각보다 자물쇠가 좀 꽉 잠겨 있더라고요. 그게 몇 살이에요? 열지 못하고. 고2 그때 고2 때. 그리고 두 번째 도전한 게 이제 가요계를 한번 시원하게 터트려 보자. 뉴클리어로. 아 진짜 쎄. 이름 진짜 쎄. 안양예고 멤버들로만 구성돼 있어. 아 그런 서사가 있었어. 멤버 다섯 명이 다 안양예고. 그래서 뉴클리어 다음엔 가요계를 이끌어 가자. 레카로 데뷔를 합니다. 그래도 혼성 그룹이에요, 레카. 아니 근데 자꾸 가요계를 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계속. 열고 폭파시키고. 가요계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가요계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 중심에 있던 뉴클리어 노래가 나오고요. 오늘은 1999년 11월에 발매한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타이틀곡. 원하는 걸 말해봐. 제목이요? 아니, 이거, 이거에 무서워해. 그게 제목만 말했는데. 갑니다. 귀를 여시고 유클리어 원하는 걸 말해봐. 다 같이 유클리어는 원하는 걸 말해봐. 동현은 원하는 걸 말하지 마. 으쌰. 아, 해보자. 첫 도전, 첫 도전. 아, 나 좋다. 앞으로 좋아. 어, 춤 기억한다. 어, 춤 기억해. 아, 어렵겠다 이거. 노래 좋다 근데. 냥은냥아 스타일인데. 아 노래 좋아.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가식적인 너에게 질려버릴 때. 지금이야. 아 제발 제발. 아 노래 좋다. 잘하자. 와 이게 뭐야? 뭐라는 거예요? 나도 이 키보드 괜찮은데 나도? 오 괜찮은데? 오 괜찮아. 오 키 역시 이때도 제가 활동할 때 딕션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다 들었어. 형 파트예요? 최고의 래퍼 붐의 파트입니다. 진짜? 아 혼자 단독. 아까 옥상에서 누가 떨어지던데? 아, 왜? 옥상에서 누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맞아 그냥 진짜 소리 지르. 아! 떨어지는 소리였어. 아니 그때 멤버 한 명이 녹음실 나가다 발을 찡겨가지고. 아~ 그 소리. 그게 녹음 타고 들어. 살렸구나. 살렸구나. 두껍잖아요. 예, 녹음실 문이 워낙 두꺼워서 발톱이 나갔어요. 그 정도 소리 날만하네요. 아니 생각보다 소리가 좋네요. 어려운데? 어 괜찮죠? 머리 좋은데? 그때 이제 락 베이스 H.O.T. H.O.T.랑 서태지랑 다 섞어놓은 것 같아. 그 장르를 예. 아, 담백하게 쓴 사람부터 갈게요. 자 문세훈부터 예. 갑니다. 5번. 옮겨주었던 사랑 숨겨졌어. 니리리 띵띵 안 왔어. 옮겨주었던 사랑. 그래서 갑자기 숨겨놨대 뭘. 숨겨놨던. 그리고 뭐 알았어. 뭐 옮겨지고 말았어. 내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뭐 안 왔어. 미미 갑니다. 미미. 어. 자 미미. 잘했어. 미미 와 있었어. 잘했어. 응? 5번. 자 미미. 오. 아. 지지 않으려고 옮겨졌어. 사랑을 지키려고 했어.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 많이 적었습니다. 미미. 잘 들으셨어. 옮겨졌다. 사랑을 숨겨졌어. 상처받지 않으려고. 김동현 네. 효과 봤어요? 아 그래도 훨씬 나요. 저. 어 그래? 네. 키보드 그래.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지금 훨씬 낫다. 네. 네 훨씬 나요. 오픈! 숫자 수가. 내용 전혀 다른데. 네. 어? 어? 아니 그러니까
움켜졌던, 익혀졌던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게 익혀졌던 사랑 뭐 절대 순정에서 빠진 순정 마지막에 늙지도 않았어 늙지도 않았어 늙지도 않았어 확실히 그냥 쓸 때보다는 키보드로 하니까 양은 많아졌어요 아, 양은 근데 안타까운 게 못 듣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결과값이 다르진 않아요 이게 문제구나 아, 장르만 바뀌었지 뭐 살살 치세요 너무 크게 치니까 따닥 소리가 계속 들어요 이것도 은근히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있으니까 살살 치라고요 어려워요 어려워 연상영화 보다 연상영화 나래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예 안양예고 연극영화과 34기 박나래입니다 5번 진짜 많이 들었어 오오 나는 넌 지금 눈치도 안 챘어 저기는 늘지도라고 했잖아요 저는 눈치도라고 들었어요 아 많이 들었다 많이 들었습니다 맞췄습니다 무배가 다르네 키 5번 괜찮다고 했거든요 어우 야 뭐야 옆에 어우 섹시하다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뭐야 징그러 뭐야 내가 작업했어 오 여기 지독하게 움켜졌다 사랑하고 너를 지도 않았어 늘지도 나 눌지도 않았어요 아 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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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어 눌지도 어 비슷하네 그러면 바로 한 해 한번 가보죠 오케이 5번 오 맞다 랩버끼린 톤을 또 양으로 승부하려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불러볼게요 제대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느리지도 않았어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지금 양으로는 거의 지금 원샷입니다 아니, 저도 뭐 들은 대로 적은 거니까 느리지도 않았어 느리지도 않았어 오늘의 주인공 이제 다듀 두 분의 바스를 오픈할 텐데 먼저 개코부터 오픈합니다 개코 파스판 오픈 자 개코입니다 아 지독하게가 있네 아 지독하게가 있네 지독하게가 있어 지독하게 움켜졌던 사랑은 확실한 거야 아 이거 확실하다 네. 나는 확실히 들은 것만 적는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처음 나온 최저의 바스로 오픈합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오픈 많겠지? 아 뭐야 뭐야 약간 이거 개꼈네 너 심지어 내 거 보고서 리와인드 자가마자 빨리 와 금감원 들어가세요 자 리안나 빨리 뒤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뒤로 가면 다 나와요 이거 봐 이거 봐 아예 그냥 느낀 거야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안 쓰셨네 이것만 그러면 노트 한번 봐봐요 노트 아 움켜졌던 사랑 아 그거 하나 있구나 그거 하나 있어 지독하게가 없었네요 지속권을 뺏겼어요. 지속권을 뺏겼어요. 아, 솔직하게 얘기하시네. 뺏겼답니다. 다시. 자,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을 오픈합니다. 나래 키 둘 중에 하나네. 아, 1등. 여기가 더. 유클리어의 노래 원하는 걸 말해봐. 원샷. 주인공. 아, 나 제발. 보여주세요. 오! 오! 야! 한 해가 원샷 차지합니다. 야, 아 그러니까요. 맞는 게 없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은 안 되는데 네네. 진짜 들은 대로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심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냥 양만 많이 적은 게 아니에요. 디테일도 살아 있다는 겁니다.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 할게요. 왜 그래?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얘는 지금부터 이제 서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민희 씨랑 동현 오빠가 두 분이서 함께. 서기. 오 기술이 짱이에요. 그냥 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둘이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쭉. 기술이 짱이에요. 자 오케이 기본 정보 들어갑니다. 원하는 걸 말해봐요. 총 글자 수 보여주세요. 오, 아 괜찮아요. 39 글자. 뭐가 괜찮아요 이게? 자 곡 정보 들어갈게요. 소극적인 연인을 질타하는 내용의 곡입니다. 자 일단 앞가사 한번 드려볼게요. 앞가사입니다. 홈스에 아마 잉글리시는 없죠. 아 없죠 무조건. 무조건. 네. 아니 내가 나중에 이걸 물어보면서도 아, 너 쓸 리가 없는데. 있어도 비슷한 한국어로 바꿔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예. 한해 저기 1등 바스 좀. 그래요 지금 미미가 바빠요 빨리 보여드릴게요 한해 예. 바스 오픈. 네. 자 미미. 네. 요게 1등 바스예요. 제가 요건 틀린 것 같아요. 지독하게 뭐 움켜졌던 그게 많았어가지고. 네네. 움켜졌던 쪽인 것 같고. 아, 그건 받아들이겠다. 지독하게 앞에 넌을 들었는데. 어, 넌을 들었어. 한 글자 모자라 어차피 지금. 딱 열세 글자긴 하거든. 아, 지금 정리가 됐어요, 미미. 할수 있어요. 오, 뿌듯해요. 안 했을 것 같은. 이거 어려워. 서기 어려워. 네, 자, 오픈. 오! 오! 잘했어. 잘했다. 제대로 절대로 아닐까? 어? 절대로? 절대로. 아, 절대로? 절대로 오, 야. 네.
어, 최자 씨. 어, 가만히 있다가 툭 던졌어요. 어, 절대로. 제가 절대 썼어요. 굳이. 절대로. 절대 제가 썼어요. 절대로로 바꿔봐요? 절대. 분이 그 당시 직접 불렀고 지금 네, 직접 불렀죠. 이게 좀 약간 난이도가 좀 있다, 높다. 아니면 좀 디테일이 좀 필요합니다. 아, 디테일. 아, 디테일 필요합니다. 그때 랩을 굉장히 디테일 있게 했던 본인이 좀 쓴 겁니까? 그때는 거의 가사 자기가 안 썼어요. 랩을 디테일 했게 랩을 디테일 했게 해요. 부르기만 했지만 본인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간 가사예요? 네. 거짓 랩이네요, 거짓 랩. 자, 또 들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주시고요. 없으면 힌트로 갑니다. 메뉴가 너무 대박인데. 어,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나눠 먹기가 조금 애매해, 이 음식이. 맞아. 그러면 다 같이 다시 듣기? 다시 듣기. 갑시다. 네. 다시 듣기. 아이, 그럼. 여기 또 봄 씨의 목소리 다시 듣고 싶어. 여튼 이 좋은 노래가 나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이렇게 좋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갑니다. 다시 듣기. 듣자, 쓰자, 먹자, 잊자! 지독하게 느껴졌다. 어? 아, 아.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아니에요. 예, 네, 사랑이고. 그리고 그러면 넌늘 지독하게 웃겨졌던 사랑. 너무 지독하게 웃겨졌던 사랑. 너무 지독하게. 너무 정도가 괜찮아. 근데 넌늘은 앞뒤가 안 맞고 그치. 너무가 좀 맞아요. 내용이 말이 되는 거 같아. 내용은 너무가 맞는데. 근데 두 번째 줄이 너무 어려운데? 어차피 아. 같은 발음인데 진짜? 나 혼자 아니었어? 맞아요. 혼자서. 나 혼자 맞아요. 숨겨줬어. 나도 혼자 숨겨줬어. 제코 형 말이랑 똑같은 게 저는 나 혼자 있었던 것 같고 나 혼자만 여기가 숨겨뒀어요. 어, 숨겨뒀어. 와. 와. 역시. 아, 이게 조금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서극적인 연인을 질타한다. 질타가 없네. 그 내용이 없네. 그게 없대니까 지금. 너는 그러면은 웃지도 않았어. 나 혼자만이 아니고 너 혼자만 숨겨뒀어가 말이 맞지. 너 혼자만 숨겨뒀어. 어, 너 혼자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 그러네. 상처받지 않으려고 난 울지도 않았어가 맞는 거야. 이 뒤에 거는 비슷했던 거 같은데. 나 내놓지도 않았어라고 들었는데. 어? 내놓지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놓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뭐 발음이 근데 이게 이상해. 당근과 캐시야 뭐야? 시도라고 그러더라고. 마음을 숨겼잖아. 아, 그럴 수 있겠다. 마음을 숨겼잖아. 움켜졌잖아. 뭔가 숨겨졌던 사랑을 넌 내놓지도 않았다고 봤거든. 내놓지 않았다. 그거 말이 되긴 한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움켜진 거를 뭐든 하면서 내놓지도 않았어. 앞에 내놓지도 않았어. 내놓지도 않았어. 나는 울지도 않았어. 자, 이대로 갑니다. 내놓지도? 근데 이것도 말이 이상하긴 한데. 아니 거기 아니야. 아니 거기 아니야. 안 보여. 백지야 백지. 야 이거 너무 야. 조금 심해. 아니 천천히 한다니까. 천천히. 안 보여. 안 적었지. 왼쪽 눈이. 천천히 해야 돼. 아예 안 보여. 안 보여. 고맙습니다. 눈이지? 눈은 봤어. 아유, 눈은 봤어. 나 여기 봤어. 얼굴은 영웅이 아니야. 나 봤는데. 아! 오케이. 내면 내놓지도 않아. 반대로 드셨어요. 반대로. 아니. 걔 코딱지만큼 썼네. 야, 아니. 1.8, 1.8. 웃으면서 합시다. 예능이다. 말이 아예 안 되는데. 글자를. 하나는. 정확히 봤습니다. 나도 오른손은 확실히 봤어. 어? 오른손은 는. 오른손을 봤어? 너는 는이었어요. 는. 는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할 때 는이었지. 네. 아 진짜 나 그럼 이쪽 봤어. 네, 네, 이쪽 거 뭐야? 내놓지도네. 내가 확실해. 내놓지도네. 왜냐면 나 봤어 이거. 나도. 너는이야 너는. 너는 지독하게야. 근데 너는도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많이 이상하지. 아니 개코 씨.
바로 코앞까지 가서 내가 보여줬잖아요. 아, 너무 앞으로 오니까 이게 안 보여요 오히려. 그래. 근데 어차피 우리 한번 또 들을 수 있잖아. 들을 수 있어. 들을 수 있습니다. 어, 들을 수 있어? 자 귀를 여시고 듣자 쓰자 먹자 으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내노치도 막 내노치도 맞아. 내노치가 맞아. 내노치가 맞아. 아 많이다. 혼자 많이다. 아예 혼자 많이. 혼자 많이도 안 들린다 잘. 근데 아까 능이었는데 나는 나 혼자 이런 게 아니고 난 언제나 숨겨뒀어. 왜 언제나? 뭐 하나 있었어. 저는 어차피인데. 어차피 언제나 같은 느낌이. 어차피 나는 언제나. 있게 있었는데. 난 어차피 숨겨뒀어. 아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진짜. 좋은 노래만 나오면 이렇게 묘하게 재밌어요. 예. 자 두 번째 줄 어떻게 갈 겁니까? 네. 어 근데 어 혼자만 야야 그럴 수 있겠다. 사례가 지금 또 쓴 건데 왜 저희가 사랑 은이라고 계속 듣잖아요. 어. 사랑 다음에 이상한 발음이라 나 사랑 은 뭐 이렇게. 어. 늘 그래서 처음에 사랑 은이라고 들린 거 계속. 근데 이거 사랑하고 사랑 은 발음. 프리 템플 했다고? 어 근데 진짜로 왜냐면 네. 사랑 다음에 이상하게 그 당시에 붐이 할 줄 알았다고? 아니 사랑 응 근데 제가 첫 바수가 계속 이 응 같은 게 있었었고 그러니까 근데 나는 혼자만은 들은 것 같아. 아 찾아 들었다. 그러면 늘 혼자만? 늘 혼자만? 늘이 맞겠다. 들었나? 앞에 너는 있는데 또 밑에 줄에 너니 또 그렇지, 나오면 그렇지 그것도 안 그러지. 그렇지 늘 혼자만으로 자 갑니다. 그렇다면 미미 갑니다. 미미 네 출격. 아우 너무 어렵다. 절대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대중들의 선택을 받는 노래는 다 누가 있고. 네. 그 호흡을 좀 많이 빼면 돼요. 자, 사례. 사람들은 좋은 걸 찾아서 듣게 되니까. 나도 이해 안 될 정도는 조금인데. 그만해 다 듣겄어. 듣겄어. 작게 얘기했어. 자. 모르쇠로. 아니 근데 이게 제일 난 것 같긴 하다. 온전히 다 맞다라고 접근하면 안 돼. 온전히 이 노래 가사가 어 와 이런 노래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고. 늘 그랬잖아. 아, 찝찝하게 접근해야 되는 찝찝한 노래인 거야 이 노래는. 찝찝한 진짜 찝찝해. 이게 맞네 그러면. 찝찝하다는 게 원래 찝찝한 노래. 깨름찝한 노래.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녹음실에 다음 녹음할 가수들이 벌써 와 있어요. 그렇지. 아 쫓겨 문 열고 들어가면서 녹음하고 이랬다니까요. 시간당 얼마씩 빌려서. 네, 자 쫓기든 랩을 했는데 자 미미 갑니다. 준비됐죠? 네. 예, 호흡 좀 많이 빼시고 갑니다. 불러 주세요. 넌 지독하게 웃겨줬던 사랑 늘 혼자만 숨겨뒀어. 절대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놓지도 않았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사랑한다 아니고 애매한 거 같아. 결과 자 결과 오픈합니다. 결과 애매 진짜 애매. 가사가 찝찝해. 보여주세요. 근데 정답이면은 애매한 노래. 자 과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결과 보여주세요. 맞아도 이상해. 아니야. 이거 너무 깨름치겠어. 실패. 자, 먼 길 가게 됩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너무 좋아한다. 진짜 지독해. 자, 이렇게 되면은 전복 소고기 배생이를 맛은 봐야죠. 힌트판 오픈. 다섯 개 힌트 제공합니다. 한 글자. 아, 오답스 많이 했어. 한 글자. 필요 없는 거 쓰자, 필요 없는 거. 근데 필요한데. 가듀가 나왔고 또 두 사람의 결혼식사를 다 봐서 정말 특별한 인연이니만큼 이거는 특별 힌트. 예를 들어서 특별 힌트. 특별 힌트. 정해 주세요. 특별 힌트 박자만 한번 해 줘. 아니 그 우리 가수로 틀린 가수를 한번 불러 주면 안 되나? 그거는 사실 따다로 하면 돼. 따다로 갈게요. 따다로 갈게요. 요 특별 힌트. 그래, 박자. 네, 박자. 네. 왜냐면 우리 그 다듀 형들 제가 너무 리스펙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신동엽 씨가 얘기한 대로 특별 힌트! 예! 특별 힌트! 13년 전에 경거망동을 이제 이번 힌트로 이제 특별 힌트! 특별 힌트 들어가요!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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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늘지도 않았어. 거기는 늘지도 않았어. 거기는 맞아. 두 번째 줄이 좀 이상했어. 아, 우리는 따다다다. 따다다다. 두 개 두 개로 했어. 따다다다. 따다다. 늘 혼자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따라. 그러면은 띄어쓰기도 따다따다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맞아, 둘둘. 자, 힌트판. 여기서 이제 골라줘야 돼요. 그러면 따라를 한 글자를 두 번째 줄에 한 글자를. 두 번째 줄에 한 글자를 보자고? 아니면 초성 두 개로 따라.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시작을 따라. 따라 초성 되게 좋다. 따라 초성. 좋아, 좋아. 14-15 따라할게요. 14-15 가자 가자. 초성을 시원하게 오픈해 드릴 테니까 예?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14-15 초성 오픈. 야, 비읍 비읍. 이게 뭐야? 비읍 비읍.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비읍 비읍.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완전히 잘못 쳤네. 별로야 뭐야? 들으면 돼요. 들으면 돼요. 일단 적어놓고 들을게요. 들을게요. 혼자 그 자, 들을게요. 보란듯이 듣자, 쓰자, 보란 먹자. 보란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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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돼? 심각하다. 이음, 리음? 안 불러, 아예 안 불러. 저 미미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섭섭하네요. 이제 혼자만도 안 들려. 방금 여기 사라졌는데, 그치? 갑자기 왜 사라졌어? 아니, 아예 그 소리가 어. 음원이 바뀐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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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노래래. 이거 이상한 노래야. 이게 이상해. 아니, 너무 무서워 이제. 귀신 씨 노래네 이거. 아니, 이게 지금 바르지만 뭐 이런 거. 바르지만. 바르지만. 바람같이. 이제 타이밍이야. 바르지만. 바람같이. 이제 타이밍이야. 야, 근데 만약에 먹자. 바디 없죠? 결혼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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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 바르지만 바르지만. 나 혼자만이었잖아요 원래. 여기서 비읍 리을이 됐잖아요. 바라지만. 나 혼자만. 나 혼자만. 나 혼자만. 바로 잡 알아서 바로 잡 알아서 나 혼자만으로 들었던 거야. 바로 잡아? 바로 잡았어. 나 혼자만. 바로 잡았어. 바로 잡아. 바로 잡아. 바로 잡아. 자만이 잡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잡아 숨겨뒀어.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려 그러면 안 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냥 들리는 대로. 진짜로요? 바로 잡아. 바라지만. 혼자만. 바라지만. 아니야 아니야. 그건 너무 말이 돼. 근데 바로 잡아. 너무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노래 이거. 말이 안 되는 걸 찾아야 돼. 바로 잡아. 아무리 그래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랜데. 바로 잡아 숨겨뒀어 무슨 말이야? 아니 말은 돼. 바로 잡아 숨겨뒀어. 횟집이야 뭐야? 사람을 바로 이렇게 잡. 아니 바로 잡아 바로 잡아 횟떴어. 요즘은 우리가 바로야 바로야 바로야. 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최악의 해석은 이거예요. 해석 나오잖아. 해석 나오잖아. 지독하게 움켜쥐고 있는데 너는 그냥 이렇게 꽉 안 잡고 그냥 바로 잡아서 숨겨뒀어 이거밖에 안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바로 잡아가지고 이거 말이 그만 해석이 이거는 좀 어디 검사하는 기간이 없나요? 검사하는 기간이 심의가 이럴 때 필요할 건데 다시 갔다 오라고 자 진정하시고 자 일단은 너무 말이 되게 별로야 별로 별로다 저희는 말이 되는 가사를 찾는 프로가 아닙니다 바로 잡아 아니 근데 아까 미니님이 보란 듯이일 것 같다고 그게 말은 딱 되잖아요 보란 듯이 원래 찝찝한 노래라니까 세상에 이렇게 깨름직한 노래가 있냐고 세상에 진짜 깨름직한 대중가요가 이렇게 깨름직한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자 놀토를 하다 보면은 뭐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가사들이 많습니다 너무 열린 결말 자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정답존으로 한해 출발 원샷의 주인공 정답존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불안한데 쓰면서도 이거 가사는 자 이제 갑니다 불러 주세요 맞는 거 아니에요? 부르기도 좀 부끄러워 이게 부르세요 너는 지독하게 움켜졌던 사랑 바로 잡아 숨겨뒀어 뭐... 절대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놓지도 않았어 좋다 짝짝 떨어진다 자 화면으로 아니 진짜 바로 잡으라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진짜 바로 잡으라고? 바로 잡아 아, 어, 맞네 두 개 두 개는 맞아 지독하게 움켜졌다 사랑 지독하게 움켜졌다 사랑
정답이라고? 정답입니다. 이게 맞았다고? 아니, 정답입니다. 사람을 찝찝하게 만들면 어떡해요? 자, 바로 잡아서 숨겨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병신은 설명을 해줘봐요. 이 가사를 뭐야, 이거? 이 아구를 다섯 손가락으로 꽉 잡아서 바로 잡아서. 호주머니 하나로 그냥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한 거 아니에요? 자, 미미 씨. 예, 예. 야, 단 한 명도 와를 안 했어요. 와! 맛있게 드세요. 자. 곡 설명은 누가 쓰신 거예요? 곡 설명은...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했죠. 누가 들어도 찝찝할 수 있는 노래. 분명히 말씀드렸죠. 바로 잡아, 바로 잡은 거예요. 이 노래. 여러분, 기분 풀고 웃으면서. 어디서다 먹어, 어디서다. 웃으면서 먹읍시다. 기분 되게 안 좋아요, 여기. 기분 풀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뜨거워. 맛있어요. 최자 씨 어때요, 맛이? 고기 육수에다가 바다가 들어가니까 약간 바다에 빠진 소고기.